Freebird. Yeah.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선생님이 아주 멋들어진 슬라이드 바 기타 연주를 들으면서 인트로를 시작을 해봤습니다. 예, 그 뭐 24, 25, 26일날 6월 24, 25, 26일날 뭐 저기 했는데 인천국제악기 박람회에서 우리 후리버드도 출전하고 출품하고. 네. 그거는 뭐 이렇게 뭐 제조사서부터 판매 대행사까지 전부 다 나와서 즐기는 뭐 축제장 뭐 뮬 콘서트도 하고요, 뮬 네. 페스티벌도 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는데. 역시 그 악기쇼의 백미는 꽃게탕이죠. 네, 악기쇼에서는 꽃게탕을 먹으라라는 예, 얘기가 또 있죠. 네. 그, 자, 뭐 이렇게 농담을 하는 가운데서도 네. 아, 이거 메시 플레이로 다시 한번 싱글 코일이고요. 맨 뒤에 험버커가 박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게 뷸렛이 스콰이어 중에서도 되게 좀 저렴한 모델이에요. 네네. 거기다가 근데 싱싱싱을 치면 좀 암만 그러니까 팬더 스트라토캐스터를 갖고 싶지만 네. 뭐 좀 돈이 부족해 갖고 스콰이어를 그냥 뭐 초심결에 싱싱 시작해 보자 그러는 그런 의도는 좋은데 그 뭐랄까 힘없는 이거 뭐야 싱글 사운드만 맨날 이렇게 치고 있으면 질립니다. 암만 네. 사드레도 그래서. 험버커를 딱 달아놓은 거. 그래서 이게 이름이 예, 뷸렛 스트랫 HSS입니다. 험싱싱 모델이죠. 원래 싱싱싱 네. 모델이었는데 험싱싱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약간의 사운드적인 특성을 더했습니다. 근데 좀 약간 특이할 만한 사실이 네. 이게 기타가 바디가 베이스 우드로 만들어져 있고요. 네. 베이스 우드에 메이플 렉에 로즈 우드 지판입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스펙 아니세요? 요거 RG 시리즈, 아이버네즈 RG 시리즈하고 완전히 같은 스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목재만으로는 네. 목재만으로는 같은데 그 우리가 그 메이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이플의 그 가장 좋은 메이플 우드를 네. 이런 저렴한 사양의 기타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나무질은 뭐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네. 뭐 근데 이 스트라토캐스터는 이 모양만큼 소리가 납니다. 스트라토캐스터의 모양을 갖고 있으면 언제나 스트라토 소리가 나는 어느 정도는 조금씩 나주는데 이게 그래도 스콰이어지만 점점 요새 스콰이어 이 헤드 뒤에 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크래프트 인 차이나 하고 뭐 번호 있고요. 네. 제뉴인 팬더 프로덕트 디자인 인더 USA. 예. 네. 아, 네. 미국에서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만들었다 소리죠? 아, 그걸 갖다 굉장히 막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 이렇게 막 네. 골치 잡고 네. 써놨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이게 여기다가 INF4 달아놨으면은 그렇죠. 뭐 아이버니즈 소리가 그냥 소리가 나겠죠. 이 험버커가. 그렇죠. 예. 근데 기본적으로 아까 저희가 그럼 선생님 이번에 또 메시 플레이로 예. 이쪽 리어만 디스토션 톤으로 네 이게 상당히 잘 먹습니다. 디스토션이 아주 부들부들하게 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아이바네즈처럼 막 쏘게 이렇게 메탈스틱하게 먹는 게 아니고 네. 부드럽게 빈티지하게 먹는데 디스토션 양이 많기 때문에 초심자 여러분들이 치시기에 까랑까랑한 톤 때문에 부담이 되는 일은 맞아, 별로 없을 맞아,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좀 치기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심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아 초심자 치기 이제 네, 싱글 소리 그거 무섭죠. 그죠? 네 싱글 소리가 무섭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싱글 코일 기타를 많이 다뤄보시고 여러 가지 험버커에 대해 적응력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힘이 모자란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분명히. 근데 초심자 여러분들이 치시기에 좀 과감하게 너무 날이선 싱글 소리보다는 약간 부들부들한 험버커 소리가 좀 더 적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넥이 C형 넥이거든요. C형 넥인데 선생님과 아까 얘기하기로는 업서 넥이라고 해요. 예, 업도 너무 가늘게 네, 가공을 D형보다 더 낮은 C형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거가 원래 깁슨이나 이걸 넣으면 꽉 차지게 열리는데요. 네네. 자, 이걸 넣어보겠습니다.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을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초등학생이나 여성분들, 초심자들 이거 치시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크가 얇고 가늘다는 건 초킹 포인트가 낮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빠이 안 올려도 돼요. 이빠이 이거 눈만 쓰면 안 되죠. 요 정도만 초킹 하셔도 한음 초킹 됐습니다. 그냥 슬렁 슬렁 올려도 초킹 되고요. 네. 비브라토도 쉽고요. 네, 이거 뭐야? 이거 해프 초킹은 그냥 대문. 네, 대면 됩니다, 진짜. 어, 치기 편하게. 그러니까 바디도 슬림 핏이고 네. 어, 이것도 아, 맞다. 이것도 좀 얇다. 네, 이것도 넥도 워낙 얇다 보니까 기타가 전체적으로 이게 뚱뚱한 기타 하나를 만들어 놓고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저기 막 그레치 정도 되면 기타 뚱뚱하잖아요. 네. 그레치를 그냥 반까이 해가지고 네. 쫙 벌려놓은 반쪽이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다 뜨고 뼈만 남은 거예요. 네, 약간 크게 얘기가 나오고 네, 그 광어뼈 같은 그런 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작아서 그러니까 이런 얇고 좀 슬림하게 생긴 이 디자인 때문에 정말 병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분들이나 이제 성장기 유소년들이 처음에 기타를 잡기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우리 중학생 친구들도 이제 다 컸고 막 손도 큰데 아직도 애기 살이죠, 살이. 네네네. 그러니까 요런 요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손맛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비추입니다. 왜냐면 아, 진짜 없선 애기예요. 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무를 많이 좀 애꼈죠. 많이 나무가 거의 없어요. 네. 나무로 만들긴 만들었는데 네, 나무로 만들었는데 네. 네, 되게 아껴서 주는 나무 네, 그렇죠? 그렇죠. 진짜 손맛은 좀 없네요. 네, 손맛이 없어요. 어, 좋다 그래. 네. 진짜 정말 무난한 초심자의 기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 또 메시 연주류 선생님이 한번 뭐 딱히 뭐 더 설명드릴 게 뭐 없어요. 예, 스펙은 아 요거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해갖고 다운만 됩니다. 업은 네. 안 되고요. 네. 뭐 판매질 않아요. 네. 뭐 그거 말고 뭐 원 볼륨 투 톤으로 가고 있고요. 네. 네. 이게 톤이 뒤에 먹는 건가? 아니구나. 이거 개별적입니다. 네. 여기 미들까지만 톤이 먹어요. 이것도 싱글에만 먹어요. 옛날에 와우 없을 때 톤으로 와우를 잘했는데 다 잊어버렸어. 톤 와우. 내는 와우. 네, 그래서 메시 연주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번 디스토션으로 한번 프론트 플러스.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모델이니까요, 여러분들. 어 저기 뭐야, 그 슈퍼 스트레스 살려니 네. 약간 좀 싱글 톤이 조금 아쉽다 아, 그렇죠. 싶거나 아니면은 그냥 싱싱싱을 살려니 싱글 톤이 너무 무섭다 네. 하시는 분들에게 적당한 절충안으로 네. 시작할 수 있는 기타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은 뭐 이쯤에서 맞습니다. 선생님의 예, 뭐 메시 플레이를 뭐 들을 만큼 주법별로 타 들었으니 네 이제 뭐 연주는 여기서. 이쯤까지 하고 예.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기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